그리고 디자인이 확실히 요게 좀 포인트가 돼서 예쁘죠? 노랑 디자인도 까만이 너무 1점 잘 섞여 있어요. 올렸어요. 뒤도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 버터 후라이팬에 올렸을 때 색깔이에요. 맞아. 딱 아우. 색상이 그 검은색이랑 이 누런색 이게 이제 우리 시골 가면은 황구 흙구 황구 딱 흙구 딱그 그거잖아요. 조합이잖아요. 우리에게 정감이 아, 가는 황구 네, 흙구. 누렁이랑 검둥이 아, 색깔. 네. 네. 우리의 되게 한국적인 시골 기타였군요. 감성이에요. 아, 네. 네. Gear Times. 네, 깁슨 스탠다드입니다. 네, 락이면 역시 깁슨 레스폴이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50th 마호가니 탑. 네,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예뻐요. 오늘 팬덤만 4시간 하다 이제 깁슨으로 넘어왔습니다. 깁슨 저희가 최근에 이런 50th 관련 모델들을 2023년부터 한 4개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점수가 다 좋았어요. 점수가 대부분 다 좋았고 2023년 11월에 했었던 모델이 이게 79점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는데 혈압 낮춘 깁슨 선생님이 이렇게 주셨고요. 네. 혈압을 낮췄어요? 네, 저는 역마샬. 역마샬? 네, 역시 마샬에 잘 어울린다. 왜 혈압을 낮췄지? 혈압 낮춘 게 뭔가 약간 좀 더 좀 클린한 느낌이 좀 예, 더 너무... 우리가 기름이 엄청 많아갖고 막 고혈압 오기 좋았는데 예. 그거보단 좀 깔끔한 느낌. 2023년 2월에 했었던 50 페이디드 모델 스탠다드 50 페이디드 모델이 77.5 압축 스탠다드. 저는 바지 사장이 해냈다. 뭐 지금 이제 안 계시지만 네. 한동안 그 바지 사장님이 있을 동안에 깁슨이 정말 라인업 정비가 잘 됐었어요. 네, 그리고 2023년 12월에 했었던 50th 플레인탑 모델입니다. 플레인탑은 81점. 이거 진짜 점수가 좋았네요. 선생님 진짜 스탠다드. 저는 사운드는 필수, 렐릭은 선택 이렇게 드렸었던 모델이었고요. 2024년에 하나 있는데 이건 더티 레몬 버스트 은총 씨랑 같이 했어요. 이건 80.67. 선생님은 깁슨 플러스 마샬 스탠다드. 은총 씨는 마호가니 기타의 기준. 저는 머피랩보다 귀한 스탠다드 랩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만큼 사실 400만원 이 언저리에서도 사운드는 충분히 잘 뽑아낸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디자인, 레거시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충분히 여기서 깁슨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를 최근에 많이 검증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마호가니 탑입니다. 지금까지 뭐 탑이 대부분 뭐 피겨드 메이플 탑이라거나 이쁜 거 많았죠. 다 지금까지는 다 피겨드 메이플 아니면 플레인 메이플 탑이었는데 오늘은 탑까지 마호가니여서 그냥 올 마호가니예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82만원. 아무래도 이제 탑이 마호가니다 보니까 가격도 좀 더 저렴하죠. 그런 거 네. 같아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99kg로 그렇게 안 무거워요. 예. 그리고 두께가 50에 위쪽으로 아치 탑까지 하면 54 정도 보입니다. 아, 깁슨이 50이나 돼 이게? 네, 50이에요. 아, 예, 크다. 네. 뭐 49, 50 이렇게 나옵니다. 예. 12프레트 히툴레는 82 나오고요. 네. 탑은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 역시 마호가니, 50th 빈티지 넥이 마호가니가 남아 돈 없어. 마호가니 뭐 다 갖고 있나봐 깁슨이.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디럭스 위드 키스톤 버튼 네. 옐로우 키스톤입니다. 그리고 그랍텍 너트 43.053mm 지판은 로즈우드의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존버 프릿입니다. 픽업은 버스트 버커 1, 2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핸드 와이어드 위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그리고 ABR 1 브릿지의 튜노매틱 스탑바 텔피스 장착된 모델이고요. 색상은 TV 옐로우입니다. 오, 예뻐요. 네, 예쁩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를 4시간쯤 하고 깁슨을 들으니까 진짜 완전 다른 기타군요. 그럼요. 마샬을 바꿔볼까요? 네.
메이킹 해볼게요. 네. 갑자기 팬더 4대하고 깁슨하고 개인 들으니까 아 이게 개인이지. 그죠. 약간 이런 거. 그 약간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죠. 네, 맞아요. 뭐 울트라 험칭싱이 개인이 잘 먹는데. 아니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 컬러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 실물로는 처음 봤. 특히 또 마호가니 탑에다가 이렇게 다 똑같은 다 색으로 칠한 거는 엄청 유니크하고 네. 이게 화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뻐요. 네, 맞아요. 보면. 색상 조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그러면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요. 이런 걸 개인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걸 개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컬러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버터 개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버터 개인. 어, 그러게요. 요즘 좋아졌어. 어, 버터 느낌이 진짜 물씬 나네요.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400 언저리면 필요한 거 다 된다고 했잖아요. 네, 다 그 위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뭐 조금씩 다른 영역이 더 좋아지고 다른 데다 의미 부여하고 이런 건데, 저는 400이면 안 되는 거 없다라는 의미에서 400안. 400안. 좋다. 400안. 400안. 알겠습니다. 아,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연충씨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82.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평균은 81.33입니다. 인우 형이 올라갔네요. 네, 제가 올라갔어요.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저는 이제 이게 올마호가니잖아요. 네. 올마호가니에서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된 게 저한테는 더 이제 그죠 맞아. 400이 안 넘는다는 데서 저는 좀 더 이제 가성비 쪽에서는 심리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확실히 요게 좀 포인트가 돼서 예쁘죠? 노랑 디자인도 너무 잘 섞여 있어요. 올렸어요. 뒤도. 그래서 진짜 그 버터 후라이팬에 올렸을 때 색깔이에요. 맞아요. 그 올려가지고 딱 아우. 색상이 그 검은색이랑 이 누런색, 이게 이제 우리 시골 가면은 황구 흑구 딱 그 조합이잖아요. 우리에게 정감이 가는 황구 흑구 네, 누렁이랑 검둥이 색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되게 시골, 한국적인 게 시골 감성이에요.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우리 이 기어 타임스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시려면은 그 기타 만드시는 분들이 좀 단색으로 칠하시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은총 씨가 하드 캐리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은 약간 시골을 잡으정 네. 감성. 좋다. 봤고요. 다음 시간에 깁슨 커스텀 샵으로 갑니다. 레스폴 엑시스 스탠다드 피겨드 플로이드 로즈예요. 와, 엑시스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680만 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가격대 확 높여서 과연 커스텀샵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또 그랬잖아요. 미펜하다가 네, 커스텀샵 가고 또 깁슨 USA 하다가 커스텀샵 가고.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